안녕하세요, 스무디입니다. 네, 오늘 이제 지트엔진 튜토리얼을 이제 완벽하게 정복해 보려고 합니다. 유튜브에도 지트엔진 튜토리얼에 대한 영상이 좀 있는데요. 보통 레벨 4? 4단계에서 4단계까지만 하는 그런 영상이 있어서 끝까지 하는 그런 게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완벽하게 정복해 보려고 합니다. 치트 엔진 설치하는 것부터 하죠. 네, 구글을 사용하세요. 화면을 키고, 자, 구글에서 치트 엔진, 이게 공식 사이트가 있죠. 공식 사이트가 아닌 데에서 예를 들면 이렇게 뭐 소프토닉 이런 데에서 하면 이상한 거 받아집니다. 스파이웨어라고 하죠. 아니면 뭐 희한한 것들, 쓸데없이 광고, 다운로드 치트 엔진. 저는 이미 깔았기 때문에 따로 설치는 안 하도록 할게요. 뭐 게임 깔는 거랑 비슷하게 설치는 진짜 말 그대로 다음, 그, 사이트 다음 말고, 넥스트 하면 됩니다. 전 이미 깔았기 때문에 취소할게요. 그럼 이제, 시트 엔진 아이콘 이렇게 생겼습니다. 더블 클릭하면, 저는 튜토리얼 다 깼기 때문에 안 나오는데, 화면을, 이게, 시트 엔진 화면에 나올 게 많아가지고, 처음 깔을, 깔고 실행하시는 분들은 어디 보자. 튜토리얼. 튜토리얼. 어딘가 있었죠? 여기 있다. 글을 잘못 찾아요. 튜토리얼이 뜰 텐데 보면은 Welcome to Cheat Engine Tutorial 3.2 버전, 3.2 버전 튜토리얼. Cheat Engine 이건 Cheat Engine 게임에서 쓰는 거 설명하는 기본적인 거래요. 그리고 더 친숙하게 만들어주고 그걸 위해서 이제 튜토리얼이 있는 거죠. First open. 처음에 이제, 치트 엔진이 아직, 열리지 않았다면, 열리고, 그니까, 아무것도 이제 열지 않았으면은 이제, 여기서 얘를 열어라 이거예요. 지금 깜빡거리죠? 누르라고. 누르고, 튜토리얼을 오픈하면, 열면 된다 이겁니다. 보면 여기서 친절하게 이제 튜토리얼.exe라고 써있죠? 이름 바꿀 필요도 없고, 그렇게 이걸 선택하고 OK 누르고, 이제 다른 버튼 다 무시하라고 대충 나와있죠? 지금 이거 맞는데 버튼이 오픈 누릅니다. 그리고 이제 뭘 하라고 하냐면은, 여기 이름이 나오고 넥스트를 누릅니다. 잘 따라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스텝 1은 프로세스를 오픈한 거죠. 아, 잠깐 창문 좀 닫겠습니다. 밖에 좀 시끄럽네요. 두 번째 거는 갑스킨 하는 거라고 써 있어요. 넌 이제 튜토리얼 열수 있게 됐어. 그리고 다음을 눌렀지. 너는 아래 그 헬스하고 뭐라고 써 있는 걸볼수 있을 거야. 그리고 나를 치라는 버튼을 누를 때마다
헬스가 깎이지. 이제 다음 네가 할 거는 갑을 천으로 고치는 거야. 원래는 이렇게 내려가는 것밖에 안 되죠. 이제 다 내리면 어떻게 되죠? 소생, 너 죽었어. 내가 소생 시켜줄게. 친절하죠? 자, 갑을 찾아야지. 이그잭트 밸류, 여기, 이거 말하는 겁니다. 2바이트냐, 4바이트냐를, 그거를 이제 확신해야 되고, 1바이트도 되지만은 뭐, 어쩌고저쩌고, 8바이트가 뭐, 작동할 수도 있고, 뭐, 네, 이런 것들이 있죠. 말하자면은, 얘가, 시트 엔진이란 게 이제 메모리에서 값을 좀 찾는 것을 스캔, 값을 찾는 걸할수 있는데 메모리에 이제 데이터 크기가 있거든요. 그 0, 1둘중 하나를 담을 수 있는 건 1비트. 그 1비트 8개가 합쳐서 한 바이트잖아요. 그거 2개, 2바이트, 4바이트, 8바이트 이런 식으로 이제 메모리에서 그 찾을 값이 메모리에서 얼마나 크기를, 그 크기, 메모리 크기에 이제 그 조건에 맞는 값들을 찾는다 이거예요. 여기 보면은, 뭐냐, 싱글, 더블, 이런 것도 있잖아요. 보면, 이 더블, 플롯, 이거는 이제 플로팅 포인터에서 이제 소수점이죠. 소수점 값은 좀 다른 형식으로 메모리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소수점 할 때는 이거를 누르라 이거고요. 아닐 땐 대부분 4바이트면 다 됩니다. 이거,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타입을 할것 같, 확신했으면 전 4바이트라고 이미 해봤기 때문에 알거든요. 4바이트라는 것을 좀 타입 알았으면 누르고, 그 다음에 여기 헬스 값을 여기 밸류에 입력하고 퍼스트 스캔 왼쪽에 뜨죠? 여기 잘렸는데 중요한 건 아니에요. 밸류 이전 값 지금 값이 메모리 중에서 값이 100인 곳의 주소들을 다 찾은 겁니다. 이 주소란 게 메모리에 공간이 있으면은 그것을 이제 0, 1, 2, 3, 4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붙였거든요. 그게, 그거를 이제 메모리의 주소라고 해요. 주소인데, 이거, 원래, 다 컴퓨터 2바이트잖아요? 아니, 2바이트래, 2진수잖아요? 그래서 01010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주소가 표현되는데, 이게, 지금 대부분 컴퓨터는 32비트예요. 그럼 01010이라면 그게 32자리나 써야 되죠. 그럼 공간 너무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16진수를 쓰거든요? 0, 1, 2, 3, 4, 5, 6, 7, 8, 9. 한 다음에 다시 10으로 가는 거. 10은 1, 0 이렇게 쓰잖아요. 그게 10진수고 16진수는 0, 1, 2, 3, 4, 5, 6, 7, 8, 9, A, B, C, D, E, F까지 한 다음에 1, 0으로 넘어가요. 간단하게 16진수가 어떤 10진수인지 알고 싶으면은 컴퓨터에 유용한 계산기 기능이 있거든요. 윈도우 7 이상에서는 이렇게 보면은 프로그램용이란 게 따로 있을 거예요. 그래서 헥스가 16진수를 뜻해요. 여기서 예를 들어서 0, 8, F, 4, 8, 뭐냐, B8. 이게 어떤 10진수 값을 의미하는지 알고 싶으면 여기서 이제 DC, 10진수 누르면 이렇게 변환이 됩니다. 어차피 컴퓨터에서 이렇게 10진수로 바꾸는 게 별로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 주소는 그냥 ELF270이다 이런 식으로 읽으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개를 찾았는데 그중에 어떤 게이 헬스 값을 나타나는지는 아직 모른다 이거죠. 힘 위를 다시 누르면은 값이 바뀌었어요. 98로. 그래서 보면은 이 98로 바뀐 게 하나가 있는데 하나만 바뀌었을 거란 보장이 없죠. 그래서 98 이제 98을 아까 이전에 지금 100 100이 들어 있는 메모리를 들을 찾았잖아요. 그래서 재검색을 하는 겁니다. 넥스트 스캔. 딱 하나 나왔네요. 딱 하나 나왔고,
원래 그 찾을 때까지 여러 개가 나오면 또 찾을 때까지 힌 미하고 감 놓고 넥스트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전한 번에 찾았기 때문에 더 이상 할 필요는 없죠. 더블 클릭하면은 이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밸류 쪽을 누르면 이렇게 밸류를 바꿀 수 있게 되는데 이거 1000 누르면 1000으로 바뀌었어요. 보이시죠? 이 프로그램이 힌 미를 누르면은 표시되는 값이 바뀌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1000을 바로 눌러도 바로 바뀌지 않죠? 이 현상 가지고 그냥 추측하는 겁니다. 이 프로그램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이 내용을 이렇게 추측하는 것도 로직을 프로그램이 어떻게 만들어진지 로직을 추측하는 것도 그 디버깅이라든가 해킹할 때 프로그램 어플리케이션 바이너리 해킹할 때 중요한 힌트가 됩니다. 이런 것들을 잘 사용하는 것.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추리 게임 하는 느낌입니다. 예, 재밌어요 하다 보면. 물론 지금 치트엔진은 너무 간단하고 기본적인 그냥 툴 사용하는 법이죠. 그래서 누구나 설명할 수 있기에 저도 이렇게 쉽게 설명한 겁니다. 이제 넥스트 목표를 달성했으니까 넥스트 할수 있어요. 스텝 3 unknown insert value 표기값이 뭔지 몰라요. 그 뜻이죠. 보면은 한번 힘 미어 해보죠. 계속 이게 체력이 달아요. 여기 나오는 숫자는 체력이 몇 달았는지 그것만 나오고 지금 체력이 몇인지 모르죠. 체력이 몇인지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이때 또 스캔하기 위한 방법을 알려줍니다. 튜토리얼이. 보이는 초기 값이 뭔지 정확히 알수 없을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상태 바 그거를 이용해서 대충 0에서 500이란 걸 힌트를 또 주네요. 근데 그럴 필요까지는 없지만 말이죠. 클릭할 때마다 헬스가 줄어들죠. 그리고 그 줄어드는 게 보이죠. 계속 값이 달라질 때마다 값을 찾는 겁니다. Decrease value by. 그러니까 감소된 값을 찾는다던가 이런 방식으로 스캔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unknown initial value를 사용하는 거를 즉 여기서 뭐냐면은 자 유스캔 하고 언론 인쇄 밸류가 있죠. 이거를 사용하겠다 이겁니다. 처음에 언론 인쇄 밸류로 월스캔을 합니다. 뭔지 모르지만 지금 메모리의 상태들을 어디에 다 저장해놨어요. found 뭐 5, 10, 100, 1000만, 58,000 뭐몇개 엄청 많은데 그래서 시설 한번 하고, 네, 시설. 줄어들었으니까, decrease value, next.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해서 찾으라는 거예요. 뭐, 이 설명이 다 그거예요. 좀 뭔가 길게 나와 있는데, 결국은 그겁니다. 여기서 4바이트라는 힌트도 주는 것 같고요. 의심미해서, 감소된 값 찾으라는 거고 계속하라는 겁니다. 무한의 인피니티. 아 무한까진 안 가겠죠. 설마. 힌미 스캔 힌미 스캔 이거를 계속하다 보면 이거 힌트가 돼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10 되죠? decrease value by 10 정도 줄어든 거 이렇게 한 그리고 여기서 힌트에서 이제 0에서 500 사이일 거라 이게 이런 것 때문에 항상 메모리는 뭔가 바쁘기 때문에 계속 값이 바뀌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힌트를 줍니다. 여기 266 값을 가진 게 우리가 원하는 그 헬스 값이라는 거겠죠. 여기서 5000으로 바꾸라네요. 5000 넥스트가 뜹니다. 그럼 넥스트를 누르면 되죠? 쉽죠? 이렇게 튜토리얼은 이렇게 글만 있고 기본 지식이 있으면 할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이게 아무래도 지트엔진은 이제
해킹을 위한 좀 일반적인 좀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놨지만 결국으로 나중에 고급 기술을 위해서는 기초 조직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거를 제가 조금씩 설명을 하면서 보충을 하면은 더 튜토리얼 설명이 완벽해지겠죠? 그래서 이제 플로팅 포인트, 플로팅 우리말로 이제 떠다니는 포인트 점인데 뭐가 떠다니냐? 여기 보면은 5.12, 1.312 다 소수점이 있죠? 컴퓨터에서는 이 소수점이,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은 이 5.12를 표현하기 위해서 500, 그러니까 5랑 512, 512를 저장하고 이게 점 위치가 어디 있는지 그 정보를 또 따로 저장해서 두 개를 합쳐서 이제 소수 데이터라고 쉽게 비유하면 이겁니다. 정확히는 이건 아니지만. 뭐, 정확히는 설명하면은 쓸데없이 머리가 아플 겁니다. 그래서 플로팅 포인트예요. 용어예요, 그냥. 컴퓨터 용어. 뭐, 미국에서도 플로팅 포인트라고 하면은 컴퓨터 공학, 컴퓨터 쪽 하시는 분 아니면은 뭐, 못 알아들을 겁니다. 그래서 이전 튜토리얼에서 스캔, 바이트 스캔한 걸 알아봤는데, 이번에 플로팅 포인트라고 하는 거를, 소수점 표기법, 그거 데이터를 스캔한 걸 찾아보겠다, 해보겠다. 이거 소수점이야. 그리고 두 번째랑 같은 거라 해라. 이겁니다. 그렇게 써 있어요. 그리고 목표는 두값다5000 이상으로. 플롯이랑 더블이 있습니다. 플롯은 아까 이게 플로팅 포인트의 플롯이고, 더블은 무슨 약자냐면은 더블 플로팅 포인트의 약자인데, 메모리 공간을 더 많이 쓰면서 더 정확하게 소수점을 표현할 수 있죠. 그러니까 소수점 표기하는 게 예를 들어서 뭐 5.12111131 뭐 3, 예를 들어서 파일을 예를 들면 3.14159 뭐 어쩌고저쩌고 될 텐데 그 0과 1로 표현을 하면은 그저 소수점 정확도 그러니까 숫자를 정확히 계산할 수 있는 정확히 저장할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그 한계를 대충 표현할 수 있는 한도에서 반올림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저장하는데 더 메모리 공간을 많이 쓰면 더 소수점 자리들을 더 많이 저장할 수 있고 더 정확한 값을 가질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두배 정밀도라고요. 더블 용어 컴퓨터 용어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스캔해야겠죠? 뉴 스캔 새롭게 스캔 그리고 타입은 플롯 타입 플롯 스캔 답이 두 개죠. 안녕하세요. 시트 엔진 설명하고 있는데, 다시 설명해 볼까요? 다시? 관심 있으세요? 포타나님, 제 방금 닉네임 잘못 부르지 않죠? 아, 그래요? 그럼 구경하시는 걸로, 네. 여기서 이렇게 값 스캔하고 히미 하면은 얘가 값이 바뀌었죠? 얘가 그러면 얘가 얘 정보를 담고 있는 메모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목표는 얘5000 이상으로 올리는 거여서 그래서 6000 하면은 값이 올라가 있습니다. 다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실제 게임이라면은 캐릭터의 체력이 올라간 거죠. 그리고 방어를 이번에 올려봅시다. 새로 스캔해서 더블 스캔 하나밖에 없죠. 감소시키면 똑같이 감소되고 얘를 6000으로 밸류를 눌러야 됩니다. 예, 활성이 됐어요. 다음 누르고 이번 스텝 옵니다. 코드 파인더 코드를 찾는 겁니다.
가끔은 게임이 재시작될 때 이걸 다시 하는 노가다가 너무 좀 짜증난다. 그쵸? 그것보다 정확한 의미는 그러니까 이 값이 저장되어 있는 위치가 매번 바뀌는 거죠. 비슷한 말이지만. 그래요. 채팅창 좀. 코드를 찾는 기능을 알려주겠다 이겁니다. 튜토리얼 시작할 때마다 매번 다른 위치를 가지고 있는 이 값이에요. 값도 계속 바뀌고, 주소를 찾아라. 네, 새로 스캔을 해야겠죠. 4바이트일 겁니다. 뭐 아니면 다른 걸로 노가다처럼 시도를 하라고 있는 거고요. 값을 354 바꿨을 때 얘죠. 얘를 이렇게 등록시켜놓고 프로그램에서 어떤 코드가 이 메모리의 값을 쓰는지 그것을 알려주는 애예요. 얘가 이 누르라고 나와 있죠.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이거 이제 또 change value 버튼 누르면 어디서 값을 바꾸는지 코드가 나옵니다. 그쵸? 그다음에 여기 코드를 이제 아무것도 이 코드를 이제 작동을 안 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코드가 예, 컴퓨터가 이 코드를 읽고 여기 메모리 값을 변경시키는 작동을 하는데 이 실행 코드 대신 아무것도 안 하는 코드를 넣는다 그겁니다. 여기서 이제 어셈블러 코드 누르고 오른쪽에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는 거 여기 있죠? replace with code that does nothing. 아무것도 안 하는 코드로 교체한다. 네, 교체가 끝났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하라고 합니까? 값이 이제 안 바뀌죠? 아무것도 안 하게 만들었으니까. 그걸로 이제 스텝 5를 깬 거예요. 이제 포인터. 포인터는 컴퓨터 공학을 전공하는 이제 1, 2학년들도 어려워하는 개념인데, 아까 쉽게 설명을 하면, 쉽게 설명이 될지 모르지만, 어드레스 값이 있잖아요? 이 값을 가지고 있는 메모리가 있어요. 예, 네, 그게 기본이고요. 그러니까 어떤 메모리가 있는데, 그 메모리 안에 주소값이 있어서, 그 주소값을 가지고 있는 메모리를 찾아가서 거기 안에 있는 값을 쓰는 거예요. 설명이 뭐라고 길게 나와 있어요. 이건 어차피 이런 기본 지식이 중요한 거지. 이거를 읽어도 진짜 어려울 겁니다. 이건. 그래서 100. 처음에 스캔을 하죠. Change value 670으로 바뀌는데 정확히 나왔지만 한번더 해봅시다. next scan 얘죠? 지금 뭘 하는 거냐면은 그러니까 게임마다 예를 들어서
맵에서 이제 다른 지역으로 간다든지 하면은, 캐릭터의 이제 체력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들어있는 메모리가 이제 다른 주소로 옮겨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그런 경우까지 포함해서 바뀌더라도 상관없이 체력을 항상 만땅으로 한다거나 그럴 때 사용하는 기술이죠. 그래서, 하면 이게, 여기서, 지금 이 대괄호가 있잖아요? 어셈블러가 뭐냐면은, 일단, 컴퓨터가 이해하는 언어는 이제 말하자면 컴퓨터가 이해하면 이제 명령어죠. 명령어를 그 1011으로 된 거를 이제 기계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컴퓨터가 메모리 어디에 있는 이제 데이터를 가져와서 이것을 명령어로서 이제 해석을 해야겠다 하고 해석을 하고 실행을 하면은 이제 그거대로 컴퓨터가 실행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명령어로 이제 이루어져 있는 것들이 이제 기계로 이루어진 것들이 프로그램인데요. 말하자면은 요리에서 뭐 먼저 넣고 어떤 재료 먼저 넣고 그다음에 뭘 하고 뭘 하고 이런 그 요리하는 방법 써져 있는 그런 거 있잖아요. 주문서 같은 거라든가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컴퓨터는 뭐냐 뭐 주문서 같은 경우는 그 요구만 충족되면 순서가 어찌 되든 그냥 막 하면 되지만은 컴퓨터는 이제 명확하게 뭐부터 해줘야 되는 걸 알려줘야 됩니다. 그게 이제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렇게 하나하나씩 실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MOV는 move, MOVE의 약자입니다. MOVE 하면은 좀 기니까 이렇게 다 축약을 형을 많이 쓰거든요. JMP는 JUMP, 점프 약자고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여기서 대괄호를 보면은 이제 대괄호 이제 안에 있는 것이 이제 요게 어떤 값을 담고 있는 그릇이라고 보면 돼요. EDX라는 그릇이 이제 메모리 주소를 담고 있는 거죠. 어떤 값을 담고 있는데 이게 메모리 주소라는 거예요. 위에서 EDX가 뭐냐, tutorial i386.exe plus 231360. 이거를 담고 있다, 이건데, 이거를 여기로 옮긴다. 그러니까, 주소 00631360에 있는 값을 EDX로 옮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메모리를, 00631360을 이동해서 보면은, 여기서 이동 기능이 있어요. Ctrl C. 단축키를 안 쓰면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컨트롤 G예요. 대부분 다 이동하는 거. 그래서 아까 값이 뭐였죠? 보면은 여기 이렇게 이게 16진 수가 숫자 하나가 4비트, 두 개가 이제 한 바이트거든요. 그래서 한 바이트, 두 바이트, 세 바이트, 네 바이트 해서 얘가 이제 주소인 거예요. 주소를 담고 있는 이게 주소값인데, 그러니까 이 뒤에서부터 읽어야 되거든요. 이 규칙은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2, 3, 7, 9, 7, 8두 개씩 한 바이트씩 뒤에서부터 읽어야 되는데 보면은 여기 이제 값이 있죠. 또 값이 있죠. 그러니까 이 값이 EDX로 들어가요. 그리고 여기서 아까 어디였죠? 여기 있네. 이 메모리 안에 EAX에 값을 넣어요. 그럼 이 메모리 안에는 맞나?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다시 설명해 드립니다. 이게 정확히 설명 안 하면 헷갈려요, 사람들이.
여기 안에 있는 값을 EDX로 옮겨요. 787923. 그쵸? 787923 대괄호하고 EX 하면은 78, 아니 787923이 2379 뒤에서부터 읽어야 돼요. 237978 안에다가 EX 값을 넣어요. 그러니까 이 값들이 EX 값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이게 무슨 개념이냐면은 다시 이거 여러 번에 설명을 해야 사람들이 알아들을까 말까 하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가 이제 값이 바뀔 수 있거든, 바뀔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237978이 아니고 2379 이제 80으로 값이 바뀐다고 하면은 이제 거기에 데이터가 거기에 이 체력? 이 밸류, 이 값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바꿔봅시다. 그쵸? 바뀌었죠? 바뀌었으면 이제 776 값이래 계속. 아, 값이가 표준어입니다. 예. 값이 2378, 18. 아, 이거 요간 거 아니에요? 거기에 들어있습니다. 이게, 정확히 맞는지 한번 확인해보죠. 뭐가 바뀌었는데, 뭐, 다른 데로 이동이 됐는데, 다시 2378, 그럼 여기 뒤에서부터 읽어야 돼요. 네 바이트가 단위니까 그 단위 안에서 이제 한 바이트씩 이렇게 뒤로 읽으면 그게 맞는 거거든요. 0308을 이제 10진수로 바꾸면 776. 776 똑같죠? 여기 데이터인 겁니다. 이거를 매번 어떻게 일일이 여기, 자, 이 값이 대괄호로 둘러싸여 있으니까 그 대괄호 안에 있는 값으로 가서 이 값이 EDX에 들어가겠구나. 그럼 여기서는 EDX 대신 이거를 넣은 거랑 똑같은 효과. 그러니까 여기서 이거 넣듯이 여기서 이거 대신 요 값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값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2378C8으로 바꿔주는 거죠. 그러면은 이 주소 안에 이 주소 메모리 찾아가서 그 안에 EX 값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2378C8 여기 안에 776이 들어간 거죠. 이런 식으로 매번 따라가야 되거든요. 이거를 일일이 하는 게 사실 불가능하죠. 예를 들어서 맵이 바뀔 때마다 최초, 그러니까 여기 뭐 631360 여기 안에 있는 이 주소 값이 맵마다 이 맵이 이동할 때마다 바뀐다고 하면 양호한 편이고, 1초마다도 바뀔 수가 있거든요. 심하면. 그럴 경우 이게 매번 이거 키고 이렇게 따라간다는 게 불가능 수준이죠. 사람 손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자동으로 따라가는 그런 동작이 구현되어 있어요. 여기서 지금 move edx 뭐 대괄호 0063 1360, 이게 프로그램 안에 그냥 들어있는 거예요. 매번 프로그램이, 그러니까 실행할 때마다 이게 CPU한테 실행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주소값은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 주소값을 이용해서 아까 하듯이 계속 추적을 하면 마지막에 원하는 이제 776 값이 어디 들어있는지 알 수 있는 거죠. 그거를 이제 포인터를 체크하고 누르면은 아까 0063 1360 안에 이 값이 있었죠? 이 값도 그러니까 주소값이에요. 주소값. 그러면은 이제 add offset 할 필요 없이 이 주소값 메모리 안에 그러니까 메모리에 이 주소를 찾아가면은 그 안에 이 값이 있는데 이 값이 또 주소값이더라. 그래서 이값
이 주소, 메모리 이 주소를 따라가니까 그 메모리 안에 이제 776이 있더라. 이런 식으로 이제 자동으로 아까 저희가 이제 직접 따라간 것을 프로그램이, 시트엔진 프로그램이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P 화살표 있죠? 이렇게 이게 따라가는 거, 이런 식으로 작동이 구현된 것을 포인터라고 하는데요. 왜 포인터냐 하면은 아까 처음 말씀드렸듯이 어떤 이제 메모리 안에 주소값이 있잖아요. 그 주소값을 이용해서 다른 공간을 가리킨다 이거예요. 그래서 가리킨 걸 포인트 가리키다. 그래서 포인터 가리키는 녀석. 그래서 포인터라는 용어를 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 다음에 그래서 목적이 뭐 복잡하게 나와 있죠. 그거는 나중에 이렇게 복잡한 것도 나올 수 있다. 나중에 이런 거 이렇게 간단한 것만 알려줬을 때 이런 거 못하니까 뭐 제대로 불친절하다, 치수율이 불친절하다라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더 뭐냐 다양하게 표현될 수 있는 방법들을 포인터가 다양하게 표현될 수 있는 방법들을 나타낸 거거든요. 이건 말 그대로 이거는 ESI라는 값에다가 12를 더한 주소 안에 있는 메모리를 나타내는 겁니다. 말이 어렵죠. 뭐 메모리 어떤 주소의 메모리 안에 있는 값에 그 값이 또 주소인데 그 주소 값을 아니 주소 값그 주소 그 주소를 그 주소를 찾아가서 그 메모리 안에 있는 값가 점프 점 하자면은 예, 이게 주소니까 점프 여기 또뭐 값이 있네 근데 이게 주소야 또 점프 이 주소 안에 있는 값이 우리가 사용하려는 거야 이런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개념을 진짜 대학생 좀 프로그래밍 안한 분들 많이 헷갈립니다. 이게 치트 엔진이니까 좀 파괴하고 변형하고 이런 건데 다 보면은 만든 것을 이제 이해하고 변형하거나 이제 파괴를 해야 하기 때문에 결국 만드는 거를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여기도 보면은 좀 복잡한 표현이 있는데 이거는 EAX 값 곱하기 더하기 EDX 값 더하기 310그이 식에 의해서 계산된 값이 이제 주소인데 그 주소에 나타나는 그 주소 메모리에 찾아가서 보니까 그 값이 이제 주소다라는 걸 대괄호가 이제 지정하고 있는 거죠. 그 값, 대괄호로 썼기 때문에 그 값을 이제 주소로 인식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값을 이제 주소를 해서 그 주소 메모리, 그 주소값을 가지고 있는 메모리, 거기를 찾아가서 그 값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게 다 그런 거를 설명하고 있고, 목표는 5,000 이상으로 6,000. 또 이게 프리즈라고 써 있는데, 얼리는 거죠. 가불이래. 좀 불편하신 분들 죄송합니다. 액티브를 이게 누르면은 값으로 고정됩니다. 그러니까 그럼 자, 5,000, 정확히 5,000으로 해야 되나? 5,000. 자, 넥스트가 떴죠? 넥스트 떴죠? 넥스트가 떴어요. 이제 몇 시간이 얼마나 지났지? 하여튼 여기까지 하는데 자세하게 설명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6. 아니, 넥스트 하지 않으려죠? 7. 이런 거 없습니다. 코드 이제 보면은 이제 아까 코드를 보셨어요. 좀뭐 약자로 어떻게 표현하고
어셈블리어라고 하거든요. 어셈블, 조립하다. 그러니까 기계어 0101로 된 거, 그거를 이제 사람이 0101을 보고 이게 뭘 어떤 행동을 하는 거다. 이거를 외우는 사람은 거의 초인이죠. 이 매트릭스의 네오 그런 급이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알파벳으로 1010뭐 어떤 이제 명령에 대해서 그거를 이제 영어로 간단하게 어떤 행동을 하는지 알수 있도록 표현한 게 어셈블리어고 아까 봤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100을 스캔하고 뭐 똑같은 행동을 하라는 거예요. 99 있고 여기서 이제 코드를 어떤 코드인지 그래서 find what write to it 그쵸? 뜨죠? 그러니까 얘가 이 98을 담고 있는 메모리에 값을 쓰는 거죠. DC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하자면은 증가는 increase, 감소는 decrease. 그쵸? 그거의 DEC. 처음 본 사람 이건 무슨 약자인지 알 턱이 없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뒤에 하나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콤마로 이제 두 개로 나와 있는데 뒤에 거를 앞으로 옮긴다. 그거예요. 이걸 설명을 안 했었네. 이거는 그냥 이거를 여기 메모리를 값을 하나 감소시킨다.